오늘 학습할 환자는 책을 파는 가게인 서점에서 글 서자입니다. 위에 한자를 보면 한글 크와 닮았습니다. 크. 토요일 토자입니다. 흑토자가 되겠지요. 흑토, 흑토, 토. 그리고 날일자와 닮았지만 가로왈자입니다. 가로왈자는 왈가닥의 왈자라고 생각하면 편리하겠습니다. 왈. 비읍. 왈자를 비읍으로 간주하면 편리하겠습니다. 두 개를 합해서 톱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. 크톱, 크, 톱. 한자를 소리를 내어 읽어보면 기억이 됩니다. 크톱, 크톱, 글서. 크톱, 크톱, 글서. 크톱, 크톱, 글서. 한자를 정리하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. 톱. 그톱. 감사합니다.